무자본으로 시작하기도 좋고, 학업, 지연, 혈연, 네, 딱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딱히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철저히 내 능력만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 거지 같은 상황이 싫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6월 19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말 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일도 잘 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뭐죠? 말로 되는 직업입니다. 기술로 되는 직업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그렇죠? 그런 정책, 그런 걸 말로 잘 풀어서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틀리죠?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선 무엇을 하죠? 네. 영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요, 뭐 건물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흙수저들입니다. 네. 흙수저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돈 벌었냐? 딱 보면 영업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회사를 차리고 그런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영업은 내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수당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시작하기도 좋고, 학업, 지연, 혈연, 네, 딱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딱히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철저히 내 능력만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말을 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지 같은 상황이 싫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것도 말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브이로그를 찍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 부자 되는 내용 이렇게 말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튜브 보면은요, 월 1억, 월 2억씩 버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업 보면은 보통 고액 보험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컨설팅, 아니면 유명 강사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들 말을 참 잘해요. 영상 속에서만 봐도 그런데 직접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갑에 있는 돈다 주면서 배울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회사 대표지만 포지션은 영업입니다. 네, 수많은 업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합니다. 업무상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한두 마디 정도 해보면은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나랑 잘 맞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거래처 발주 확률이, 승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아, 되겠다 싶은 데만 가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공들여봐야 나랑 안 맞다. 그런 데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잘 들어라. 네, 잘 들어라. 이게 잘 들어라가 아니고, 네, listening. 말을 잘하는 방법은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경청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사람의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됩니다. 겁 많은 개가 많이 짖죠?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런 말만 해줍니다. 점쟁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답이 나오죠?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듣고 대충 유추해서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약간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말로 달래주기도 하면서 가려는 데를 긁어주면서 돈을 법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고수입을 올리고 있죠? 그들의 역할은 뭐죠?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고 눈물 쏙 빼게 만든 다음에, 그럼 후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야기만 해주면, 그러면 이제 고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주는 게 힘든데, 이렇듯 말을 잘하는 방법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럼 말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주제를 벗어나지 마라.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말이 삼천포로 빠지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많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핵심을 딱 알고 확고한 주제를 잡고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쭉이 주제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용 전달을 아주 잘 합니다. 절대 주제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승전 발주입니다. 발주가 나면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 세 번째, 수준을 맞춰라. 카멜레온이란 동물이 있습니다. 네, 이 동물은 주위 환경에 맞게 자신의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똑같이 맞춥니다. 사람들은요, 수많은 모임에 가입을 해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임에 가입을 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죠? 자, 돈을 벌기 위한 모임, 단순히 취미로 하는 모임 등등등.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하는 행동과 모텔에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서 가면 격식 있게, 교양 있는 척 하죠? 모텔에 가면 어떡하죠? 그냥 마음 편하게 하죠? 그런 차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재산 수준, 정치 성향, 인성, 이런 걸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대학 교수나 의사들을 상대할 땐 어떡하죠?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고지식한 언어를 쓰면서 말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일반 서민들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할 땐 쉽고 편한 어휘를 써서 편하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변화에 강한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즉, 일관된 어휘가 아닌 상대방에 맞는 적절한 어휘 선택, 주제 선정으로 말을 하면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 유튜브 같이 다중이 보는 채널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초등학생 4학년 이상은 알아들을 정도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아듣게 그렇게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보고 배우고 20, 30대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내일 이제 주말이죠? 네,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엘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